네, 이 전편에서는 축구화 선택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내가 어떤 구장에서 플레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축구화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 그대로 천연잔디에 사용할 수 있는 FG 형태의 스터드, 그리고 인조잔디에서 사용이 되는 AG 형태의 스터드, 그리고 인조잔디에 사용할 수 있는 또두 가지 제품으로 이 터프와 그리고 이 HG까지 저는 겸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FG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모델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좀 선택이나 그런 게 고려해야 될지 이야기 드리자면, 첫 번째 축구화에 대한 사이즈는 이 신발의 디자인 그리고 신발에 쓰인 소재, 이게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왜냐면 그것에 따라서 실제 착용했을 때 사이즈라든가 그 착화감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기준을 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봐야 될 게, 모두 다발 모양이 틀리다는 게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유튜브나 블로그나 어느 개인이 리뷰하는 사이즈가 그 사람 265 사이즈가 자기가 말할 때 좋고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본인한테도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볼이 넓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발등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맞지 않다면 그 사람이 추천한 사이즈를 똑같은 나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추천했을 때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는 그 신발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리뷰를 하시는 분과 저와 사이즈는 5mm 정도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이분이 좋다고 신었던 신발들이 어느 땐 저한테는 실제로 좋지도 않았던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제가 신었던 것에서 이분이 안 좋았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모든 개개인의 발 모양이나 어느 그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원하는 신발에 대한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를 제 발, 그걸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발은 완전 평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를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발 보이시나요? 이게 엘라스티코 슈퍼플라이 그 TF 버전 모델인데요, 초창기 모델. 이것처럼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중족 부분에 엄청 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제품 자체는 가피나 이 제품이 만들어진 소재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부분이 엄청 좁게 느껴지고, 실제 신발을 신었을 때이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가 완전 내려앉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밸런스 잡기 엄청 힘든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이 신발은 뭐 디자인이나 소재가 어떤 부분한테 맞아서 되게 좋고 뭐 매우 신선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신발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따져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삼고 가서 매장 가서 봐야 되냐? 첫 번째, 인터넷으로 가장 구매하기 제품 중에 하나가 축구화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셔서 직접 신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장에 가서 신발을 신어볼 때뭘 먼저 봐야 될까라고 딱 보면, 일단 신었을 때볼 부분이 본인한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저도 실제 축구화 신을 때 조금은 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등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발등에 끈을 꽉 메고 신발을 신고 어느 정도 걷거나 뭔가를 해봤을 때그 부분에서 내가 느끼는 통증이나 아픔이나 불편함이 매우 크다면 그 축구화는 본인이 골라서는 안 되는 축구화인 거죠. 그렇게 기준을 삼고 그 다음으로는 소재에 대한 거를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촉감이나 발이 성형되는 부분에 따라서는 천연 가죽의 신발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플라이 니트 같은 경우, 이제 축구화를 길들이는 기간이나 아니면 신었을 때 바로 편하거나 내 발볼이 넓어서 그걸 좀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형태의 이제 일체형 축구화죠.
근데 이 니트형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이제 필요한 요구사항은 부드러운 소재를 쓰거나 이렇게 니트 소재를 써야만 오히려 축구화를 신었을 때그 발에 편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모두 발 모양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매장에 가서 실제 내가 좀더 테스트를 해봐야 내가 원하는 축구화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좀더 이제 확률이 높아가는 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걸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발볼이나 발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하시고 길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이 남는다고 해서 그걸 못 신는 축구화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론 단점은 있어요. 이 앞에가 남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다가 이 발이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많이 준다거나 하면 엄지발가락이나 발바닥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거는 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신발 신고 플레이하는데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다가 발이 안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인솔이랑 내 발이 계속 마찰이나 나면서 피부에 이제 자극이 가해지면서 그 부분에 물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애용하시는 게 트루삭스라든지 어느 정도 기능성의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다른 삭스들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의 플러스에서 또 어떤 이제 가장 또 선호도가 있냐면 선호도 측면에 또 보자면 신발을 아주 타이트하게 딱 맞게 신거나 또는 반대로 신발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앞에 남고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통증 없이 그런 기준에 신는 분들은 크게 두 그룹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프로 선수나 운동하는 선수들 많은 선수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선수들은 발을 거의 우겨넣다시피 해가지고 신발을 늘려가지고 아예 길들여서 신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사이즈를 딱 맞춰요. 근데 제가 볼때 그게 약간의 통증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길들여서 자기 발하고 맞게 계속적으로 그거를 지속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주 구매하러 오셨던 그런 이제 고객층들을 보면 회사에서 뭐 이제 운동할 때 이제 뭐지 그지 대회죠 대회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자기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축구화를 또 신는 스타일 선호도에 따라서 그 선택이 매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들 아니면 그런 분들, 축구화를 막 사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부분에서는 강남에 있는 아디다스와 나이키 매장 두 개가 이제 환경이 가장 좋긴 하죠. 왜냐면 축구화 신발을 신어보고 그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그라운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매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일할 때도 일종의 이제 트라이얼 사전에 제품이 나오기 전에 신발을 어느 정도 신고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신발 전체를 많이 보고 신발 사이징을 이제 추천해 주는 거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좋죠. 근데 이것도 그 난해한 사항들이 뭐냐면 실제로 그런 곳에 근무하는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다른 이제 점포들을 봤을 때 아주 전문적으로 축구화에 대해서 그렇게 사이즈나 점포적인 경험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인 거죠. 여러 사람들한테. 왜냐면 나는 경험이 없고 내가 다른 브랜드의 축구화에 대해서 경험을 모르는데 사이즈 선택할 때마다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으면서 쌓아져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축구화 선택에 대한 기준이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신었는데 실패했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안 맞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맞는 축구화를 신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이 정보라든지 본인의 핏에 맞는 그런 소재에 맞는 축구화들을 이제 수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구화를 아마추어로 하신다면 아주 아주 불편한 거를 일단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맞는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정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신는 축구화 이 제품을 빼놓고 네 가지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많이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신었었죠. 실제로 그렇게 신었었고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 십자인대를 이제 끊어지는 그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은 거의 에이지가 이거나 아니면은 이 TF가 쪽으로 완전 넘어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완전한 평발인데 이 평발인 상태에서라든 신발을 신었을 때 이 아디다스 그 네메시스 에이지 스프린트 프레임이 적용되는 축구화죠. 이 축구화 자체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신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프레임 자체가 얇아요. 얇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지만 이 부분에 오는 충격들이 제 발에는 이 안쪽에 계속 충격이 쌓이더라고요.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 부분에서 제 발이 계속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좀 통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기준은 어느 정도의 하드한 플레이트를 선호한다는 거죠.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에 한해서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충격에 완화 장치가 없는 인조잔디에서 제 발에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고 많이 신는 축구화는 이 마지스타 오퍼스입니다. 실제로 이 나이키 플레이트가 이렇게 해봤을 때도 이렇게 좀 하드하고요. 실제로 이런 많은 부분에서 제 발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많이 선호해서 신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축구화를 고를 때 기준이 생긴 부분은 힐 카운터에 아웃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 플레이트에 플라스틱을 보여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축구화를 신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쪽에 발이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걸려서 저한테는 계속적으로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축구화, 터프화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안쪽에 힐 카운터가 뼈 모양이 이상한가 봐요. 여기가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속 터져서 나오는 거죠. 마찰이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아웃솔이 딱딱하거나 심각하게 이렇게 제 발에 통증을 줄 수 있는 구조라면 거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신어봤을 때 만져봤을 때 이 네메시스처럼 이 안에 폼이 매우 부드럽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필요 제품의 이제 디자인 저한테는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구화를 여러분들이 고를 때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소재 그리고 요거에 대한 모양이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얇은지 어느 정도의 그 여유를 줄 수 있는 디자인 형태 그리고 이 라스트의 모양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완전 평발이기 때문에